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장성동 지역구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해도동 조민성 위원장 지역구고 오천읍 박칠룡 임주희 함정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해서 그 본 의원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싱가포르 공모연수 다룬 내용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4일 7일간 싱가포르와의 URA 시티 갤러리, 마리나 베라지 등 주요 기관 방문 및 가든스 오브 마이 더 베이, 디워 원더스 보타닉 가든, 핸더슨 웨이버 브릿지,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컨벤션센터, 스마트 터널, 페르나스 대윈 타워 등 주요 시설 견학 및 현장 시찰 위한 국외 방문을 마쳤습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은 10년마다 컨셉 플랜을 세우고 5년마다 세부적인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활동 사진도 한번 봐주세요. URA 시티 갤러리 운영을 통해 싱가포르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 모형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강수량은 풍부하지만 싱가포르의 물수요 약 4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약 20%를 빗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장기 공급 협약이 만료되는 2061년까지 물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레이시아로부터 지금보다 60배가 넘는 금액으로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전국의 집수원이나 중수도 담수화를 통해 정책적으로 빗물 하수 바닷물을 깨끗한 음료수로 재정하는 뉴워터 정책을 1998년부터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전체적으로는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돌려 쓰는 사말 정책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해협 입구를 가로질러 건설된 마리나 베라지는 싱가포르에서 15번째로 지어진 댐으로 폭 350m, 집수면적 1만 헥타르에 달하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물이 부족한 싱가포르의 담수 확보와 홍수 조절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옥상에는 정원이 있어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 즐겨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항상 댐 방어나 현재 사진을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댐은 담수 확보나 홍수 조절의 공공기능만을 가져 일반 시민이 찾는 경우가 드문데 우리 시에서 항사댐 조성 시 싱가포르의 옥상 정원 등을 참고하여 또 하나의 증명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준공된 방운하는 포항시 송도동과 죽도일동 사이에 있는 동빈대교와 형상강을 남북으로 있는 물길로 총 길이 1.3km이나 바닷길과 연결하면 8 내지 10km의 운하입니다. 예물길과 생태 환경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자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한 이곳은 도시 사이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 구조를 타고 낭만을 즐기기도 합니다. 포항운하는 기존에 없었던 물길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물길을 복원해 옛 모습으로 찾으면서 자연스러운 운하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러한 포항운하의 강둑을 높이고 넓히고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시설을 보강하여 포항운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듯이 조명, 크루즈선, 상가, 얼루진 싱가포르 리버 운하처럼 세계적으로 운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포항운하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으나 가까운 곳에 크루즈 선착장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차 포항운하 크루즈 탑승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크루즈 또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다녀오면은 언론에 나쁜 인식인데 다녀야 됩니다. 겉으로 이광덕 시암을 비롯한 공지자 여러분,
흘러가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항사댐의 지역 명소와 포항운하와 그루지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장 자유발언을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